자, 두 직선이 이룬 각을 세타라테 코사인 세타고 그래. 두 직선이 이룬 각은 일단 잘 보면 L1은 뭐로? 매개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속으로 하면 T는 3분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2. 이게 뭔데요? 계수지 3, 마이너스 2. 그럼 뒤에 있는 것은 방향 벡터가 3, 2니까 우리는 D1 벡터가 3, 마이너스이고, D2 벡터가 3, 2니까, 얘들 둘이 이런 각을 구하면 되겠죠? 각은 어떻게 구해야? 내적을 두 가지 표현. 내적하면, 3, 3은 9 빼기 4는 크기 루트 13. 루트 13, 코사인 세타. 맞지? 성분끼리 곱해서 합한 거는 크기 루트 13, 제곱의 합에 루트 13.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되네. 그래서 답은 3이다. 두 직선이 이룬 각인데 얘들은 전부 다 뭐로? 방향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방향 벡터 둘이 이룬 각과 하면 두 직선이 이룬 각이 구해지지. 오케이.